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양서당입니다. 오늘은 고문진보에 실려있는 난정서, 어왕이지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효 선생의 성독으로 감상을 하고, 번역문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정서 왕이지 307년에서 영하고년 세대계 중무춘지 조에 해우해계 사는지 난영하니 소개사야라 9년 필지하고 소장함지비라 차지의 유숭산줄영과 무인수육하고 우유청료 격단이 영대좌우하니 영대좌우원 얼리니 위유상국수하고 열좌이차하니 수몽사주관현지승이나 일상이령해 역조기 창서유정이라 시랴에 철랑기 정하고 해풍이 화창이라 방관우주지대하고 부찰풍요지성하니 소위 유목빙해하야 조기급시청지요하니 신가라야라 부인지상여부왕일세 혹취저해포하야 오원일실지내하고 혹인지소탁하야 방랑형해지외하니 수취사만주하고 정조불동이나 당기흔어소하야 참득거기하야는 하연자족하야 증불지노지장이라가 급기소지기원하야 정수사천이면 감개계지으라 양지소헌이 면암지간에 이위진적하니 우불릉불이지흥해로다 황수단수화하야 종기여진하나니 고인은 사생역패의라하니 기불통제하 내람서인 흥감지유하면 약하길괴하니 미상불임문차도하여 불능유지여배라 고지일사생의허타니요 제평생위망자이게라 후지시금이 여주 금지시서이리니 비보라고로 열서신하고 녹기소수라니 수세수사이나 소이흠회나 기치랴라 후지남자 역장요감어 사문이리라 이 난정서 왕이지 영하 9년 계축년 3월 초 회계군 산음회에 난정에 모여서 수계 행사를 열었다. 많은 선비들이 모두 이르고 젊은이와 또 어른들이 다 모였다. 이곳은 높은 산과 또 고개가 있고 깊은 숲과 울창한 대나무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여울이 좌우로 띠를 이루었다.
그러는 물을 끓어 잔을 띄우는 물고비를 만들고 순서대로 자리를 잡으니 비록 성대한 풍악은 없어도 술 한 잔에 시 한 수씩을 보며 또한 그윽한 정의를 펼칠만 하다. 이 날은 맑은 날씨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머리를 들어 세상을 넓음을 우러르고 고개를 숙여 사물의 흥성함을 살피니 경치를 둘러보며 정의를 펼치면 좋기 보고 듣는 즐거움을 다하기에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다. 물어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평생을 살아가되 어떤 사람은 벗을 마주하여 서로 해포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정해를 대자연에 맡기며 유람을 한다. 비록 나간과 머물름이 서로 다르고 고요함과 시끄러움도 같지 않건만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여 잠시나마 뜻이 하면 기쁘고 흡족하여 장차 늙어 죽으리란 것도 모르는 법이다. 그러나 흥에 겨워 다시 건태롭고 감정이란 세상사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감흥이란 단지 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예전의 기쁨도 잠깐 사이에 곧 시들해지니 더더욱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 길고 짧음이 비록 하늘에 달려있다 해도 결국에는 죽어야 할 뿐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상가 죽음은 역시 중대한 일이다 라고 하였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는가. 매번 옛사람들이 감흥을 일으켰던 까닭을 살펴보면 마치 계약문서가 들어맞듯 일치하며 그들의 문장을 보면 탄식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가슴에 와 닿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 적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장수와 요절이 똑같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겠다. 후세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를 보는 것 또한 오늘의 우리가 옛사람을 보는 듯하리라. 슬퍼도다. 오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두 그 술회를 시로 적었으니 비록 후세에는 세상이 달라져도 정해가 일어나는 까닭은 한 가지인 적 뒤에 사람이 이 글을 보면 또한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